자, 오늘 말씀 중에서요.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 바울이 누구를 칭찬합니다. 누구죠?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가 왜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격려한다는 말은 지난번 성경에 번역해 보면 유쾌하게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을 소생시키고 기분 전환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했겠는가?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힌 거죠. 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찾아와서 위험을 감내하고 나를 찾아와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면회했다는 얘기입니다. 면회해서 그 바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격려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를 칭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되는 사람은요 앞에 15절인데요. 자, 15절에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를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자, 여기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터키로 보면 이쪽에 유럽 쪽이 아니라 아시아 쪽에 속한, 지금 우리나라는 극동 아시아라 하죠, 그죠? 그래서 원 아시아는 우리가 아니에요. 원 아시아는 에베소를 비롯해서 그 유럽 쪽에 속하지 않은 지금의 터키, 아시아 쪽에 있는 터키, 거기를 아시아라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는 바울이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죠. 전부 다. 전부 다. 이건 굉장히 감정적으로 볼 때 바울이 좀 안 좋은 거예요. 한둘이 아니라 다 나를 버렸다. 그러면 사실 이 아시아에다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네, 바울이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뭐 그 지역에 많은 선교 활동을 했잖아요. 그 바울하고 굉장히 친하고 바울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자, 버렸다고 하는 내용은 뭘까요? 버렸다는 내용은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재판에서 이렇게 그 증언을 안 해주는, 유리하게 바울을 돕지 않는 이런 거. 네, 이런 거를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인들이 그렇게 했을 거고요. 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뭐냐면 원조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혹은 법률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울에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버렸다라고 바울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나에게 실망을 끼쳤고 나에게 굉장히 용기를 꺾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다. 모두가 다 그랬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름 밝히고 있는 사람 누구냐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더는 잘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굉장히 많이 실망한 것 같아. 그러니까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절대로 나를 안 버릴 거고 끝까지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게 나를 버렸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기대밖에 부겔로 허모게네가 거기에 있었는데 나에게는 상당히 상처가 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다 앉아 있잖아요. 다 서면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바로 세웠다 하고 누가 잘못했다고 판단하실 것인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편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실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최종적인 관계입니다. 최종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 최종적인 관계보다도 더 앞서 있는 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성도들과의 관계, 눈에 보이는 교인과의 관계, 눈에 보이는 우리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하나님 관계보다도 더 단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기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동시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면을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그 부모 공경하라 했잖아요. 근데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예? 그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어떻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 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 공경하는 그것이 더 쉽고 더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러니까 뭐 우리 부모는 인간이니까 별거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오다 그 얘기죠. 착오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바꿔볼 때 이렇게 바꿔봐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지혜를 구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세게 하면 되고 기도는 열심히 하면 되고 기도는 많이 하면 되고 기도는 금식해서 하면 되고 기도는 고함을 질러서 하면 되고 기도는 뭐 어떻게든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행위 내지는 태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들으려면 우리는 내용이 올바라야 되는데 솔로몬이 100가지를 기도하는 것보다도 지혜를 주세요. 그거 딱 한 가지를 하니까 솔로몬 됐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를 막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계속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만 계속해서 그냥 골몰했어요. 근데 가지고 그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돼가지고 내가 넉넉한 건 아니란 말이죠. 결국에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결국에 점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냥 많이 가진 사람은 걱정이 큰 사람들이에요. 예? 많이 가졌다 해서 걱정이 해결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이 가지면 큰 걱정이 더 있어. 그러니까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한편 우리가 소홀히 했던 부분을 바로 세우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격적으로 새롭게 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안전하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잘 되어 있다라고 자신만만해 하거든. 교회 앞에서는 어떻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어떻고 목회자 앞에서 어떤가를 바로 검증받아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그 관계에 대해서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다 파헤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시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섰다고 하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마음을 자주 격려해 주는가, 교회를 자주 즐겁게 해 주는가, 그거를 해야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자주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것이지 교회에다가 걱정, 근심거리를 막 갖다 쌓아주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예배는 온전한 예배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중에 하고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인정을 받고 검증을 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보았고 경험했던 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뭐 옛날에 한 얘기들일 거예요 아마. 근데 또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 목회자의 양심으로 어느 개인을 탓하거나 어느 개인을 칭찬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는 잘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서 그 얘기만 딱 하시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부를 섬기게 됐는데요. 대학부를 섬기게 되니까 딱 가니까 이제 그 부장 장로님이 계시더라고. 근데 부장 장로님은 잘 안 오셔요. 네, 뭐가 겹쳐서 그런지 잘 안 오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일하는 분이 부감 집사님이 두 분 있어. 두 분 대학부에. 네. 부감 집사님 두 분인데 한 분은 남자분이고 한 분은 여자분이에요. 그 남자 부감, 여자 부감 이렇게 있는데 둘 다 집사예요. 근데 너무나 저한테는 다른 역할을 했어요. 예. 한쪽에 있는 분은 정말 저한테 많은 위로와 힘이 됐고 한쪽에 있는 분은 저하고 죽도록 힘들게 했어. 자, 여자 부감이 저를 힘나게 했을까요? 저를 힘나게 한 분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저 막 기운나게 한 사람이 남자 부감일까요? 여자 부감일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남자 부감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여자 부감일 거다.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잘하셨죠? 네, 여자 부감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대학부를 딱 이렇게 발령을 받았는데, 보직을 받았는데, 이게 그 말하자면 좋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독배야, 독배. 예. 그러나 대학부를 맡으면 한편에서는 야, 너 잘 됐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거 해서 잘못하면은 완전히 찍히게 되거나, 혹은 또 다른 분들이 그 굉장히 시기해 가지고 뒤에서 말을 만들어내면 어려운 자리야. 예, 그러니까는 축복의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딱 했는데 실속은 없어. 실속은 없어. 그래가지고는 일단 간에 뭐 사택부터 다르더라고. 예, 교구를 맡아서 신방하는 목사님들 사택은 뭐 27평인가 30평인가 이런 걸 딱 주더라고, 교회. 근데 저는 어찌된 연건지 모르지만은 12평인가 독신자 숙소를 줬어요. 방이 없다고. 교구 같았으면 난리 났겠지. 예, 교구에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수척하잖아요. 막 뭐라 가면 그냥 한 방에 나오겠지, 그죠? 근데 없어. 그래가지고는 그 짐 정리가 안 되고, 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예. 그럼 사무실 딱 출근했는데 교구 목사님들은 다 그 자리가 다 있잖아요. 여자 전도사님이랑 짝이 돼가지고 교구에 자리들이 다 있잖아. 근데 저는 대학부로 해가지고 대학부는 정체불명이야. 그래서 사무실이 없어. 출근했는데 가방만 들고 서 있지 내 자리가 없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배회했습니다. 배회. 네. 그래서 겨우 말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교육부를 맡는 분들, 주로 이제 파트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지, 그죠? 그런 분들 다 모아가지고 저는 이제 풀타임이니까 이제 책상을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는 또 교구 목사님들은 차가 다 나왔어. 예. 승용차가 한 대씩 딱 돼가지고 그냥 신방을 가야 되니까 그냥 의뢰 이제 승용차가 한 대씩 다, 그때는 엑셀이 엑셀. 엑셀인가요? 제일 현대차 작은 거, 그걸 줬어요. 그러거든요. 또 대학부 목사님은 신방이 없다고 또 저는 또 차를 안 줘요. 예. 집도 그냥 독신자 숙소로 줬지. 그래가지고 차도 안 줬지. 하기야 차 안 줘도 되죠, 뭐. 이제 가면 어디 가요? 학교 신방 가잖아요. 캠퍼스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간 주로 이제 아이들 강의 시간에는 못 가니까 끝날 때쯤이면 이제 가방 들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애들 좀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소문이 났는데, 뭐라고 소문 나면 또 이상한 소문이 난 거야. 대학부 목사님은 자기 돈 쓰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신방 다닌다고 소문이 막 난 거야. 별로 돈 쓸 일도 없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소문이 났어. 그래가지고 우리 그 부감 집사님이 눈치가 얼마나 빠르고 그런지 그런 걸 다 알아가지고요. 그거를 말도 안 하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교육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당에 통과가 됐어. 그래 어느 날 월 40만 원이 나왔어. 40만 원이. 활동비라고. 그 월 40만 원이면 사례비 한 절반 정도 되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그걸 활동비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돈 쓰고 다니지 말라고. 예. 그래 지하철 타고 가방 메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는 돈 쓰고 다니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과시키는 거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전통이 있는 교회는요, 예산이 안 바뀌어요. 한번 예산 받으면 그대로요. 그러니까는 막 어느 그 부서에는 학생이 줄면은 남잖아요. 그래도 똑같아. 뭐 부흥이 됐다 해서 또 올려주지도 않아. 그냥 해마다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는 변동이 없어. 하던 대로 하라 거야,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없는 항목을 만든다는 것은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식은 죽 먹깁니다. 만약에 어느 부서가 부흥되잖아요. 교육부 예비비 갖다 쓰면 돼. 근데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없는 항목에, 그것도 부목사가 30명 되는데 활동비라고 내주는 거는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목이 교구를 안 맡았으니까, 교구를 안 맡았으니까 목사님이 뭐 교통비라도 받을 그런 것도 없는 거고, 애들한테 밥 얻어 먹을 리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거라도 쓰라 해서 주긴 줬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그 장로님들이 7, 80명 되나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거를 위원회 통과해가지고 당회까지 가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통과시켜서 정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교회에서 집행해서 받아 쓴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집사님이 뭐 이름 밝히면 안 되죠. 지금도 기억은 나지만 상당히 이렇게 그 로비를 잘해요. 예,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거를 너무 고지식해가지고요. 매월 40만 원을 활동비로 다 써야 되는 줄 알았어. 쓰라고 준 건 맞는데. 그래서 그 활동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들하고 밥을 먹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는 줄 알았어. 전부 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저 90년, 90, 91년, 2년 이렇게 되니까요. 92년 이렇게 되니까 물가가 지금보다 훨씬 싸죠. 그래서 뭐 가서 먹으면 보통 학생들이 먹는 거는 한 3천 원짜리 이렇게밖에 안 먹어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월 130 그릇을 먹어야 돼. 또 그 활동비 타깃했는데 이걸 보고를 해야 되니까 보고할 것도 아닌데 몰라가지고 이걸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스트레스야. 근데 130명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사람 죽어납니다. 김명식 집사님 같아도 죽어놨어. 130명이랑 밥을 먹으려면 내가 몇 번 먹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10명, 20명 해가지고 이제 캠퍼스니까 다 불러다 놓고 밥을 먹으니까 그래도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먹어. 저녁을 한 번 먹고 저녁 두 번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먹었다는 게 열심히. 그 덕분에. 열심히 먹었다. 그래서 진짜 뭐 원도 한도 없이 먹었어. 그래도 월 40만 원씩 못 먹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이 되게 해준 분이 있어.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나중에 저는 뭐 이렇게 또 갑니다. 그러고 이제 사임하고 나오는데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까지 했냐면 그냥 그러더라고. 이거는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니니까 집행된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간에 잘 봤어 저를. 그래가지고는 이 부목사 계속 두면 안 된다고. 부목사 계속 두면 안 되니까 좀 있다가 유학을 보내서 교회 돈으로 유학을 보내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다 해놨다는 거야. 몰랐지. 하여튼 알아도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때는. 지금은 좀 말을 듣지만 그때는 진짜 말을 안 들었는가 봐요. 온갖 얘기를 다 해도 하나 귓구멍으로 듣지 않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개인적으로 볼 때 고마운 일입니까. 예? 교회에서 그 얘기 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그런 걸 해가지고 나중에 탁 그 장례까지를 잘 열어주자고 그런 거 다 해놨다는 거야. 그냥 고마운 분이지. 그런데 저를 힘들게 했던 남자 집사 얘기 좀 할게요. 이거 여기는 얘기를 하면 진짜 안 됩니다. 실명으로 밝히면 안 되는데 재벌 사위예요. 재벌 사위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힘이 있어요. 집사지만은 막 장로님들보다 이게 더 힘이 있어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부감인데 이렇게 집회가 많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요. 막 그 결정적으로 안 되는 사건 중에 부딪힌 사건이니까 수련회를 갔는데 겨울 수련회. 그래서 부장장님 잘 안 오시니까 대학교 교직원인데 잘 안 오세요. 하여튼 다 맡아놓고 나오질 않으세요. 그래서 부감 집사님이 다 하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회를 하고 이제 찬송한 다음에 사회를 하잖아요. 사회를 하면 기도하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알았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7시에 딱 시작했는데 기도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7시 40분까지 한 거야. 마이크 잡고 계속 한 거야. 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하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 시키고 또 젊을 때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찬송하고 막 한 거야. 그러고 그거를 끝에는 이제 안 봤어요. 내가 7시 한 30분 정도 돼서 나왔거든. 딱 7시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한참 기다리는데 계속 하길래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지금은 진짜 온순한 양입니다. 그때는 안 그랬던가 봐. 그래서 하시라고. 그럼 나는 그냥 숙소로 와버렸어요. 그러고 그날 이제 한 30, 40분 됐나 이제 끝났나 봐. 끝나서 목사님이 없잖아요.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어. 설교하고 집회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지. 그 애들이 막 데려갔더라고. 이제 가서 나는 기분 상할 대로 다 상했는데 내가 거 앉아서 뭘 하냐고. 그래서 나는 이제 철수하고 온 거잖아요. 집에 온 건 아니고 기도원이니까요. 교회 기도원이니까 교회 기도원에 숙소 있어요. 거기 숙소 와서 나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네. 그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설교하신다. 무슨 설교를 하냐고. 니네끼리 다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찬양 집회를 한 거야. 거꾸로 바꿔서. 그 찬양팀 나와서 찬양 집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서 올라가서 뭐 설교를 했나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설교는 하긴 했을 거예요. 아마 설교 안 했으면 쫓겨났겠지 교회에서 당장에. 근데 하여튼간에 큰 사건이 난 거야. 그래서 성격이 그렇게 강해. 그분 강해. 근데 저도 만만치 않게 강해. 그래가지고는
힘들더라 그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데 부딪힐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냐하면 이분도 열정이 있어가지고 대학생들 은혜 받고 잘하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돈도 있지 뭐도 막 백도 있지 다 있으니까 학생들 불러다가 호텔 가서 부페로 다 먹이고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나중에 또 이제 부감집사장이 바뀌었거든요. 그 좋은 부감집사장이 가고 나서 저기 부감집사장 바뀌었는데 부장 장로님 부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장 장로님이니까 장로님 부인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대학부로 계속 나오시는 거야. 지금 나오셔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무슨 그 행사를 하는데요. 학생들이 항상 하는 게 이제 빨간 떡볶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궁중 떡볶이였던가 봐. 지금 왜 빨갛게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소고기 넣어서 하는 거. 그 당시 난 그거 처음 봤어.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거라 해야 된다 해서 막 학생들을 우겨가지고 그걸로 바꿨어. 애들은 그거 안 먹더라고. 안 먹어버렸어. 그날 행사가 망했어. 그것 때문에. 안 먹었어.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여기도 또 열심인 거야. 열심인 거야. 그래가지고 먹지도 않는 막 이렇게 빨간 떡볶이를 해서 먹는데 말이야. 그걸 막 해가지고 막 그러지 않는가. 그 어느 날 또 신방으로 하더라고 저를. 그가 또 신방을 갔어 집에. 갈 일도 아닌데 신방을 갔어.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요가 뭔가 하면 그 대학부에 부지도 말하자면 전도사 자리인데 그거를 이제 신설해서 그 자기를 추천해 달라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는 그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맡아서 갔을 때 이제 혼자 했단 말이에요. 전임으로. 그러다가 이제 부흥이 많이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뭐든지 지원한다 했거든요. 뭐든지 지원하니까 전도사도 부교역자로 이렇게 막 붙여주겠다, 부지조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자리가 그 자리는 아니야. 근데 그 부서의 장로님, 사모님이 하동안에 자기가 부지도를 한다 하니까 그거를 날 보고 관철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했지. 왜? 아시잖아. 떡볶이 사건 보면 알잖아. 애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애들이 싫어하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리고 또 학생들은 가만 놔둬야 되지. 와서 뭐 애들 다루듯이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는 거야. 하여튼간에 마지막에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그런 일까지 있었어. 그러니까는 인사청탁을 받은 건데 그거를 관철시킬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나는 그냥 말하러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이랬더니 와중에 심각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당에다가 말입니다. 당에다가 당에 정식 안건은 아닌데 장로님들한테다가 막 그 소식을 전한 거야. 그래서 대학부 목사님이 저가 운동권이라고 저가 또 운동권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다 한 거야. 여기서 대학부의 부장 장로님 이나 사모님이 한 것 같아. 누가 하겠어 그거를.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다 해가지고 운동권이라고. 그래서 저는 운동권 아니에요. 운동권 해본 적도 없어요. 이진일 장로님이 좀 했대요. 저는 그런 것도 안 해봤어. 그래서 운동권 그 우리 학생들 중에는 운동권에 들락날락하는 운동권도 없지만은 들락날락하는 학생들 중에는 그런 거 안 해본 학생들이 없잖아요. 와서 또 은혜 받아서 대학 열심히 했대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소문내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간에 그렇게 소문내가지고 이게 교회가 뒤로 싹 막 이렇게 소문이 막 난 거야. 그래서 안녕히 계시라고 네, 그랬죠. 어쨌든 간에 실제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굉장히 막 힘을 내게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힘을 내게 하는 경우도 있고 힘을 막 어렵게 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들의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그냥 오네시보로가 나를 면해왔기 때문에 나는 도움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예? 뭐 오네시보로의 뭐 신앙적인 인격이 어떻고 이런 뭐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어서 사람들이 버린 나를 오네시보로는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줬다. 그 단순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교회에 도움이 되고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고 목회자에게 도움이 되는가 판단 딱 해서 하시라. 아멘. 도움 될 것 같으면 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나중에 후유증이 많고 안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교회 우리 저기 진입도로 때문에 언제 해가 지나서 작년이죠. 작년에 그 얼마 시에서 보상금을 받고 다 이제 처리가 돼서 저게 이제 시도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됐습니다. 그래 됐는데 저 그거 가지고 성당하고 시비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다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 공격하고 그랬다니까. 저도 공격하고. 근데 시의 공무원들도 많이 그랬고요. 시의 공무원들도 많이 그랬고 동네에서도 그렇게 소문을 막 많이 냈어요. 교회가 길 막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길 막은 적 한 번도 없잖아. 막 그렇게 막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예? 대동강물 팔아먹은 말이야. 봉이 김선달처럼 그렇게 막 해가지고 이상한 괴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정리가 돼서 이제 다 끝난 문제인데 우리 성도들 안에도 잘못된 사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이렇게 합니다. 이게 교회가 건축을 하더라도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교회 마음대로 짓는 거 아니에요. 교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축 허가 받는 중에 여기는 도로를 이렇게 내라고 했어요. 소방도로에 이게 건축법상의 도로인데 이걸 내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냈어요. 그냥 그러고는 도로로 쓰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왜 생겼는가 하면은 성당의 분들을 같은데 성당 나오시는 왔던 분들이 거기다 차를 막 대잖아요. 차를 길에다가. 그래서 이 차를 여기다 대면 안 된다고. 여긴 주차장 아니라고. 그러니까 차가 통행하도록 하시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꾸준하게. 그러고 나중에 뭐라냐면 기분 나쁘게 네가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기분 나쁘니까 네가 뭐냐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차 대시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서 관리하는 교회 땅이라고. 도로로 쓰지만은 교회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고. 차 대지 말고 차량 통행하라고. 주차장 아니라고. 그래서 시비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 문제가 나중에 싸움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법적 문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를 쓸 수는 있지만 쓰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저걸 아무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가려서 이게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하니까 법에서 손을 들어주니까 결국에는 성당 쪽에서 뭐냐면 도로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부당이익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사용료를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고 나서 받은 거예요. 가만 다녔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뭐라 해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증명하라고 그러더라고. 증명은 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 민사로 했어요. 그랬더니 몇 년 동안 받지도 않은 사용료가 우리한테 우르르 들어오더라고. 그렇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에서 안 되니까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교인 중에도요 뭐 못 모르는 사람이요 그거 다 교회가 그냥 놔두라고. 세상에 법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교회 막 하는데 일하는 사람 일하는데 뒤에서 오히려 이해를 못하고 법도 아닌 말을 가지고 막 싸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식견이 떨어지거나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면 교회에 근심을 불러오는 거예요. 예? 지금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거 시에다가 우리가 협조해서 시 도로를 만드는데 협조해서 보상도 받았지만은 그때 전부 다 이거 시에서 그걸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시에서도 도시계획을 미흡하게 해가지고 우리 보고 이렇게 소방도로를 우리한테 건축 허가 조건으로 낸 거에 대해서도 미흡하게 한 거다. 그거 다 교육시켜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성당에다가도 우리가 다 쓰라고 했는데 왜 주차를 해가지고 주차를 하지 마라 하니까 우리한테 막 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길 막았다고. 길 막은 적이 언제 있는가 우리가. 우리도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길을 막아요. 그런 잘못된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걸 했으니까 그것도 다 전부 다 교인들한테 알리고서 성당에서 그걸 다 바로잡도록 해라. 그게 두 가지 조건. 시에서도 잘못한 걸 인정하고 성당에서 잘못한 걸 인정해라. 그리고 우리가 조건부로 동의해가지고 보상을 받고 시 관리도로로 넘겨줄게 해가지고 넘겨준 거예요.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면은 그냥 와가지고 군지런군지런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교회 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결국에는 일하는 사람 힘 빠지게 하고 교회 명예를 더럽히게 하고 어중간하게 서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둘째 치고 이게 최종 면접을 통과하려고 그러면은 1차 서류 면접부터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서류 면접 통과하고 나서
그다음에 면접을 하더라도 이렇게 뭐 임원 면접을 하고 나중에 최종 뭐 사장 면접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서요. 최종 단계에 가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는 최종 단계란 말입니다. 그건 나중에 하자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지 하자고. 아직은 모르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서류 자체가 안 되고 이력서 자체가 안 되고 누가 보더라도 얼굴 보니까 안 되는 거야. 1단계도 안 되고 2단계도 안 되는 사람이 감히 어떻게 최종 단계에 가서 나는 하나님 옆에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여유만만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아멘? 네. 좀 더 실감 있는 얘기 또 한번 해볼게요. 저희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동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더라고. 근데 그분이 유명한 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유명한 분인가 봐.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대구에 어느 장로님인데 그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요. 그 장로님 한의원인가 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거 굉장히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 성도들의 집집마다 건축원금하라고 돈을 다 이렇게 돌렸대.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는 모르게 했는데 그분이 한 거야. 예를 들면은. 그래가지고 정말 성도들이 장로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한테 예를 들면 얼마씩 하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돌렸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덕스럽게 교회를 섬겼대. 어려운 성도들 건축원금 하라고 다 집집마다 이렇게 돌렸다는 거지. 그래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유명한 한의원인데 뭐 유명한 장로님 아들이고 막 이러다가 하더라고. 그런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이랬죠. 보통 아,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은 부담스러워. 다 부담스럽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가 정말 그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부담스럽지만 못해. 참 마음에 원해도 못해. 그럼 내가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아무런 관계없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용납이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한 경우 있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아니 자기 안 하면 되는데 남까지 안 하게 만드는 거야. 뭐라고 뭐라고 뭐라 이유를 대죠. 뭐라고 뭐라 하지 말라고.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수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교회 건축이 끝났는데 교회 건축 끝났대요. 교회 건축 끝나가지고 다 끝났는데도 교회 건축 반대한다. 그러고는 교회를 나온다 계속해서. 실감이 안 나시는가?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반대를 하면은 반대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교회 건축이 다 끝났대. 종료가 됐대. 근데도 교회 건축 반대라고 계속 반대를 외친대요. 지금도. 그래? 목사님이 지하철로 끌고 가서 폈대. 그 목사님한테 얻어맞고 노예에다가 뭔가를 저기 이렇게 뭐 하는 거 있거든요. 네. 노예에다 고소를 한 거예요. 목사님 폭력 행사했다고. 그랬더니 안 믿더래. 설마 목사님 폈겠냐 이래서 안 믿더래. 그래서 진짜 맞았다 그랬더니 너는 장로망신 다 시키는 거라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어떻게 이렇게 얻어맞았냐고 창피하다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하나의 사건을 놓고 보더라도요 너무 다르게 하는 거야. 진짜 감동이잖아요, 그죠? 나 돈 많으니까 내 많이 한다 이래도 되잖아. 그런데 어려운 성도들 헌금하라고 해서 다 해가지고 만약에 하게 해줬다 그러면은 얼마나 덕스러운 손이에요. 예? 근데 안 하는 것도 괜찮은데 왜 못하게 하느냐고 남을. 남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끝났는데도 뭘 반대하냐고 또 반대를 계속해서. 한번 이렇게 사건이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완전히 도레미파입니다. 도레미파. 완전히 한번 사건이 휩쓸고 나면. 그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는 게 너무 다르냐 하는 게 너무 다르냐. 사실 저는 그렇게 한 것도 없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대학부 목사님 돈 쓰고 다닌다 해가지고는 막 가가지고 어떻게 막 사람이 말고 활동교회에서 막 나오게 하는지 그런 분도 있고. 아니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리도 안 비켜주고 말이야. 계속해서 하니까 불러가지고 나는 들어가서 그냥 들어놓죠. 그냥 그날 밤에. 정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한쪽에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한쪽에는 완전히 담장을 쳐버리고 철망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라는데 성도들이 그래요. 실제 보면 그 목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들었어요. 근데 막 제일 피부에 와닿는 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겠죠. 목회자가 된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뭐 사업하거나 뭐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니까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뭐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렇더라고. 여자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조심을 해야 되겠더라고 여자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사람들과 관계더라고. 사람들과 관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부모 형제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제가 밥 먹은 배보다 물 먹은 배가 지금 더 많이 나왔어요, 지금. 너무나 이거 이렇게 막 감기 이렇게 오래 가니까 이렇게 막 보온병에다 끓여다 갖다 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줄 섰어, 지금. 줄 서가지고 그거 마시느라고 막 배가, 물배가 차가지고. 부모, 형제? 소식도 안 하지만은 알아봐야 오지도 않아요. 감기 걸렸으면 감기 걸린 거지 뭘 와가지고 그거 보온병 해가지고 이거 먹고 힘내라고 그런 거 합니까? 안 하지. 성도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상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돼서 참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아닌데요 그거 왜 그랬어요 이렇게 토를 다는 거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정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 앞에 잘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잘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셀 식구들이나 우리 교역자들이나 우리 성도나 우리 교회 앞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나 자신을 잘 돌아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 현실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선교센터를 딱 하면서요. 진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도. 예, 우리가 저 기공예배, 착공예배를 딱 드렸는데요. 착공예배 드리고 나서 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더 이상의 은혜 볼 일이 없어서 간다. 안녕 계시라고 그러고 가셨어. 아, 그런 인사는 안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그 97년도에 여기 지금 요 외부 마당에 옛날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거를 97년도 무렵에 샀을 거예요. 98년도 IMF 때 샀거든요. 그 처음에 200평인가 샀다가 300평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교회를 지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공지능 그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여기가 아파트 주택지역 사업지구예요. 여기가 지구 지정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여기를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임시로 그렇게 교회를 지었다가 이제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죠. 이 사격장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2006년인가 여기 선교센터 착공 준공을 했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니까는 적어도 처음에 여기 땅 사고 나서 한 10년 정도를 기다려가지고 이 선교센터가 겨우 우여곡절 된 거예요. 그건 다 말씀드릴 거 없고. 그랬으니까 하루순간에 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격장이 이전되고 여기가 원래 도시계획 한 대로 아파트가 쓰는 지역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된 거야. 수건 사업이 된 거야. 수건 사업이 돼서 딱 그 착공하는 삽을 뜨고 예배를 딱 드리고 났는데 돌아서서 더 이상의 은혜 볼 일이 없다. 안녕히 있어라. 간다. 그러고 가시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건 뭐고 교회가 하는 일은 뭐죠? 좀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 하여튼간에 교회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 선교센터가 되는데 뼈 빠진 분도 있습니다. 진짜로. 뼈 이상 빠진 분도 있어.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은행 이렇게 대출을 받는데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마지막에 이 건설사에다가 잔금인가를 줘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그 개인 담보를 대라 했나 뭐 그랬어요. 복잡해서 나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지금. 근데 그랬더니 이성공 장로님이 그때 우리 저 권호희 장로님하고 이진일 장로님한테 그때는 장로가 안 됐을 때죠 장로님 아마 장로 임장 안 했을 때죠 당연히 예? 예. 그래가지고는 개인한테다가 10억 보증을 하라고 한 걸 했나 봐. 개인한테다가 10억 보증하라고 하는 걸 했나 봐. 그래서 그때 다 직장 다니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직장 그 신용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갖다 내밀었는데 뭔지도 모르고 사인했을 거야 아마.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사인도 개인으로 뭐 이렇게 담보한다 해가지고 뭐 10억인가 이렇게 써줬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게 넘어가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뭐 위험한 고비가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 하여튼간에 그것도 볼 때 그래. 이성봉 장로님이니까 그런 거 하시지. 좀 보시라고 이거 사인하시라고. 그래서 아마 한 것 같아요. 뭔지도 모르고 그걸 한 것 같고 하는 장로님도 그렇지.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다 글자는 알 텐데 10억 당 이게 뭐 이렇게 이거 사인한다는 건지 알 텐데 그러고 하셨더라고. 그래서 하여튼간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은 진짜 한 개인으로 볼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헤쳐나가는 분들이 있지. 예? 그거 다 밝히지 못합니다. 교회 그 역사를. 그렇지만은 말 한마디라도 안녕 계시라고 은혜가 없다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거하고 행동 하나 하는 거가 어떻게 교회 역사를 바꿔놓을 것이고 나중 가서 소자아이에게 물 한 그릇을 주니까 상 받았잖아. 소자아이를 시족시키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했잖아. 대상은 똑같잖아. 소자아이잖아. 소자아이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하고 소자아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듭차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죠. 그렇지만 소자아이에게 물 한 그릇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 했는데 약한 아이한테 걷어차가지고 실족시키니까 너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행위 속에도 어떻게 덕이 되고 어떻게 향기가 되는가, 어떻게 그것이 암초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독배가 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판단하고 바른 행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16절 말씀으로 가세요. 어떻게 오네시보로는 그렇게 바울의 마음을 격려하고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됐는가.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오늘 보니까요. 자주 격려해주고 감옥에 찾아왔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를 흔드는 불순분자예요. 그래서 어떤 게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 나타난다는 얘기는 상당히 목숨에 위태로움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버릴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살자고 버린 거예요. 나 살자고 바울 버린 거예요. 근데 오네시보로 같은 경우에 바울을 자주 면회했다는 얘기는 아유 내가 좀 손해봐도 바울에게 도움이 되면 가지. 그 이익관계입니다. 이익관계.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는 내가 이익만 따라서 간다 그러면은 항상 나쁜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에게 손실이나 이익이나 이거를 따지지 않고 내가 정당하게 해야 될 것만 생각하면 항상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친구는 뭐냐면 어려울 때 찾아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아멘. 내가 부자고 잘 나갈 때 나를 찾아오는 친구는 밥 사줘라 뭐라 해서 그냥 신세 질라고 찾아오는 친구예요. 근데 내가 진짜 어려울 때 찾아오는 친구는 나를 도와주려고 찾아오는 친구야. 그러니까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거예요.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바울을 생각해서 항상 내가 있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타적인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아멘. 주전 4세기에 그리스에 굉장히 우정이 깊은 두 친구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피시아스고요. 하나는 다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피시아스가 그 어떤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교수형을 받게 됐대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 피시아스라고 하는 친구가 교수형 처해진다라고 하니까 왕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굉장히 부모님 보고 싶다고, 효자인데.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마지막에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난처하잖아요. 금방 교수형 시킬 사람을 보내줬다가 안 돌아오게 되면 국가법이 뭐가 됩니까? 왕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 다몬이 내가 대신 잡혀 있겠다고, 내가 대신 감옥 가 있을 테니까 친구 잠깐 부모님 작별 인사 하고 오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귀가해야 되는 시간이 딱 돌아왔는데, 그 형집행당 하는 시간이 있죠, 정오에. 딱 시간이 됐는데 그 친구가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그렇지, 자기가 죽게 됐는데 여기를 찾아올 리가 있겠냐고 막 수근수근 거리면서 이제 그 피시아스러 친구를 막 욕하는 거죠. 자기 친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돌아오지도 않는다고 막 그러는데, 그 형이 집행되는 그 직전에 피시아스가 왔어요. 내가 왔으니까 내 친구를 풀어달라고. 그러면서 친구야 고맙다. 너 덕분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부모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왔으니까 친구야 내가 저 세상 가서라도 너의 우정을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다몬이 그럽니다. 나는 네가 돌아올 줄 알았다. 나는 너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네가 먼저 가지만은 나도 좀 이따 따라갈 테니까 우리 그때 가서 다시 만나자. 그래 이 두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도 서로 간에 우정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야 이거 교생하지 말고 보내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이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자기가 죽는 자리를 알면서도 대신 여기 지금 있어주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도 그 친구를 원망하지 않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친구에게 고맙다고 하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겠느냐.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우정을 지키면서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그런 거를 보니까 내가 두 사람 다 살려줄 수 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너무나 우리는 길들여져 있거든요. 뭐냐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만 이로움을 주면 나의 친구로 받아들이지만, 나한테 조금만 손해를 주면 적대감을 가지고 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다 형제야, 다 형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이득을 취해야 되고라고 하는 그런 이익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관계입니다. 아멘? 교회도 나의 이득을 쟁취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딛고 일어서가지고 내 사업을 번창케 하고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나를 이용하겠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속에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버리면 돼요. 나의 작은 것을 버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자주 하지만은 대학생들한테 돈 얼마 안 썼어요, 진짜로. 부임해서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리고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요. 돈 써야 몇만 원 썼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목사님이 학생들 돈 쓰고 다닌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일을 만들어서 주는지 저는 황당해. 제가 준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너무나 많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주더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섬기면서 정말 그 작은 거지만은 그 작은 거 하나가 교회에 흥이 나게 하고 교회를 부흥의 불길로 일으키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불씨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교회 와가지고 정말 짜증나는 사람들, 우리 저기 아카데미 할 때도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카페 할 때도. 지금 다 조용하거든요. 카페 왜 천 원을 받냐고요. 왜 천 원을 받냐고요. 좀 쉬고 하겠습니다. 천 원 왜 받나 생각해 보세요.
다시 물을게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는데 1,000원을 받았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생각났어요? 예?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싸요? 예. 난리가 난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 우리 교회가 그런 면이 있어요. 너무 순진하게 잘하다 보니까 잘해주는 걸 가지고 너무 고쾌해가지고 바보인 줄 알았는데 바보는 아니에요. 여러분 공짜 커피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죠?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지만은 맛도 없어요. 다 갖다 버려버려요. 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놔두잖아요. 버리는 게 더 많아. 예? 그리고 지금 어느 교회 치더라도 저 원두커피 해가지고 막 내주는데 저 1,000원 안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더 이상 받지. 안 그래요? 아직도 대답 안 하네. 또 한번 할까요? 쉴까요? 너 왜 그런지 모르겠다니까. 교회가 왜 돈을 받냐고. 예? 공짜로 주면 어디까지 줄 수 있냐 말이야. 어디까지. 몇 잔을 줘야지 다 성이 차겠냐고. 한 잔 주면 두 잔 달라고 먹지도 않고 버리고 갈 거고. 교회 그럴 돈도 없지만은 왜냐면은 교회에서 쓰는 건 다 헌금에 쓴 거야. 우리 한나 할머니들이 만 원 헌금하려면 한 달 용돈이고 휘어요. 11조요. 할머니 11조 가지고 당신 커피 공짜로 먹으면 되겠어? 예? 해석해주면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할머니 만 원 헌금해가지고 11조 해가지고 커피 돈 많은 사람들 와서 먹고 있는데 천 원짜리 공짜로 주면 되겠냐고. 막 성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익관계에 좀 묻어냈으면 좋겠다. 손해를 보면 얼마를 보고 이익을 보면 얼마나 많이 보겠다 하는 건가. 예? 얼마나 이득을 많이 봅니까? 그게 이득 보는 게 아니에요. 손해를 보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봅니까?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주식 같은 거는요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막 집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럴 때 가서 눈 동그랗게 뜨고서 따지세요. 예? 또 뭐라고 하면 책망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면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쌀 때 사시고 비쌀 때 파세요. 아멘? 아, 그럴 때 가서 좀 잘 따지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커피 마시면서 그거 가지고 왜 1,000원 받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얼마나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익관계를 좀 우리가 내려놓게 되면 답이 다 보이게 되고요. 정말 모두를 즐겁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있습니다. 면회를 갔는데 면회를 가는 일이 그렇게 아주 흥이 나는 일은 아닙니다. 위태롭기도 하고 위험할 수도 있고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못할 일은 아니죠. 예? 이게 오네시보로가 한 일이 영웅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를 했다. 근데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하고 목숨을 내건 기도의 대결을 벌렸다. 근데 엘리야가 이겼다. 그건 영웅이에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 근데 사정을 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고 나왔다. 다니엘은 영웅이야. 지금 이 오네시보로는 다니엘이나 엘리야 같은 데다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더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긍휼이 있길 바랍니다. 뭐 했습니까? 자기 발로 와서 면회하고 얼굴 보여주고 간 거예요. 바울을 감옥에서 빼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은. 그래서 작은 일인데 이 작은 일을 왜 못하는가? 예? 작은 일을 왜 못하는가? 저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좋은 얘기도 들어봤고 나쁜 얘기 들어봤는데 우리 저쪽에 후곡마을 유치원 지하실에 있을 때 제일 좋은 얘기는 지하실에 두기 아까운 목사님이다. 저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칭찬이죠. 지하실에 있어서 마땅한 목사님이다. 이게 아니라 지하실에 있기 아까운 목사님 이런 얘기 들었다니까.
그때는 37살 때. 기억은 안 나지만 백원사님 항상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 그때는 잘생겼다고. 진짜 지하실 있게 아깝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옆에 교회를 갔어요. 가는 날 찬양대부터 섰대요. 그게 바로 베델교회예요. 우리 교회랑 베델교회랑 한 200m도 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뭐가 그게. 그래서 말 안 하고 다니는 분들은 지금도 충성을 해. 김혜정 권사님이랑 이명석 권사님 부교구장 하시잖아요. 20년 됐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지하실에 두기 아까운 목사님이 그런 얘기 안 했죠. 진짜 다행입니다. 그 얘기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 있는 거야. 그런 말재주가 있는 분들은 여기 있질 않아. 그런 말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작은 일인데 어마어마하게 한 일을 할 것 없다니까. 목사님한테 너무 감동 많이 준 사람은 너무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야. 저한테 감동줄로 하지 마세요. 나중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줄라 가는지 모르겠어. 그럴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동 없는 동 할 일 똑바로 하게 되면 그게 저를 돕는 일이고, 교회에서도 교회가 큰 힘을 정말 끼치고 하는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없는 것 같은데 있고 그러면서도 항상 있어주는 거. 그런 분들이 정말 교회를 빛내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오네시보로 같은 충성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듣기 싫었던 얘기는, 제가 설교 목사로 왔을 때요. 그러더라고. 저 개포동에 교회를 갔는데 뭐 안 되겠어요. 그래서 분당의 렐산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뭐 분당은 뭐 못 가고요. 돈이 없으니까 못 가고. 그래서 뭐 일산을 와서 보니까 뭐 유치원 지하실 거기 하나 들어가면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여기 올 때, 아 그때도 그러더라고. 가겠냐 그래서 가겠다고 그러니까는 100만 원 있으면 해봐라 했더라고. 100만 원 있으면 해봐라 하더라고. 그래서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에다가 헌금 100만 원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오늘 10,000원 헌금할 수 있으면 10,000원 하세요. 아멘? 근데 왜 말로 그런 말 하는 몰라. 100만 원 있으면 다 해봐라. 나는 없으니까 못해. 그러니까 나 했어. 100만 원 있었거든요. 사모님 갖다 내세요. 그러고는 내질러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 할까 이상하지, 그죠? 예? 하지도 않을 거를 왜 나는 없으니까 못해라고 그걸 크게 과대 광고할까? 할 수 있는 거 작은 일 충성하면 되는데, 그럴 바에야 그냥 10,000원 생각나무 하고, 10,000원 생각나무. 뭐 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작은 일에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부터 해라. 제가 교사 좀 하라고 그렇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다 형편이 있을 거예요. 하세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다 공부하고 신학교를 마치고 애 다 키우고 나서 그때는 쓸모없어. 지금 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습을 해서 하는 것이지, 뭘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서 합니까? 그리고 책임감과 사명감 때문에 하는 것이지, 뭐가 내가 여유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다 잠을 못 자고 쫓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 제일 힘듭니다. 나와야 되죠, 일단에. 공부를 해와야 되죠. 애들 앞에 술 먹고 다니면서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신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맡기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교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다 생각하니까 아이고 힘들어서 못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기를 원하면 그냥 오늘 걸어가세요.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콧물을 좀 놔두면요. 건강생활하려면 그냥 오늘 걸으시면 돼. 막 가서 헬스 끊고 뭐 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다 보니까 다치더라고. 끊으러 가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세요. 일단간에 걸어가세요. 뭐든 시작하세요. 그냥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국민운동이 걷는 게 국민운동이야. 그냥 시간 나면 걸어. 시간 안 되면 계단을 오르내세요. 10분만 오르내면 숨차고 땀나.
아까도 예배 시간 다 내려왔다가 안경을 안 가진 거예요. 그래서 또 올라가다 내려오니까 숨 차가지고 아까 찬양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 뭐 사측 막 뛰어갔다 올라왔더니 얼마나 숨 찬지 모르겠어. 건강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걸으세요. 계단을 막 오르내리세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며칠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마음먹다가 1년 다 가. 내가 기도원 가서 막 3일씩 금식하겠다고 굳게 마음먹는데 결정이 안 돼가지고 1년 다 가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으면 그냥 오늘 집 나서기 전에 기도하세요. 길 가다가 생각나면 그냥 기도하세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면은 항상 하나님에게 즐거움을 주고 교회에 기쁨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를 많이 하고 싶잖아요. 어찌하면 전도왕이 될까? 전도왕 되는 거 꿈도 꾸지 마세요. 못해. 그러니까 카페 가가지고 그냥 커피 한잔 사줘. 예? 정말 우리 이웃이나 우리 오이코스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 교회 가서 밥 한번 사줄게. 그것부터 하세요. 전도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가가지고 무슨 뭐 전도 훈련 받으라는데 전도 훈련 1년 받더니 전도 하나도 안 하더라고. 예? 그 훈련 받는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냥 사귀어서 그냥 보면 작은 것부터 큰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밥 좀 같이 먹으세요. 예? 집에서 밥을 같이 먹어. 밥을 같이 먹는데 기도하고 밥 먹어요. 예? 그리고 좀 좋은 소리 좀 해. 안 되더라도 좀 좋은 소리 좀 하세요. 그러면 가정의 행복이 정말 넘쳐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니까 날 잡아가지고 돈 많이 들여서 막 그 외식 가는 날 잡는 거예요. 그러다 가서 싸워 또. 백은수 집사님은 안 싸운다 하더라고, 휴가 가는데도. 예, 항상 좋게 한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싸웁니다. 집사님 내가 예외예요. 여행 가다가도 뭐 때문에 그러고 뭐 때문에 그러고 그러잖아요. 운전대 딱 잡으면 그때부터 잔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어? 왜 막 빨리 가느냐 그러죠. 그러면 조용히 해라 그러면 또 왜 또 신호를 안 지키냐 그러죠. 또 웃는다. 보통은 다 그래서 살거든. 그러니까 잘해보려고 1년 동안 모아가지고 외식 가고 잘해보려고 모아가지고 여행 갔는데 갔다 와서 보면은 꽝이야. 똑같아. 삶은 더 나빠졌어. 그래서 사실은 제일 행복할 때가 라면을 하나를 딱 끓이세요. 하나를 끓여서 냄새를 팍 풍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시큰둥하고 있다가요. 딱 식탁에 앉아서 먹기 시작하면요. 파리떼처럼 달라들어요. 그게 좀 달라 그래요. 그거 그 집에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은 라면 하나 끓여서 같이 먹으면서 즐겁고 행복한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행복한 과정이 오는데 언제 가서 출세해가지고 언제 가서 승진하고 언제 가서 집사하고 언제 가서 차 사오고 언제 하냐고 그래. 하고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남편 저기 뭐야 부인이고 자식이고 다 커서 다 없어졌어요. 그래 가정들이 위기입니다. 가정을 즐겁게 하는 일이 작은 일인데 몰라 작은 일인데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 사실 가장 결정적일 때 그냥 덮어두고 가장 결정적일 때 위로하는 말 한마디 하게 되면요 그것으로서 가정의 내일이 보여지게 되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저기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는가라고 할 때 변함없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방원이 하여가하고 정몽주의 단심가가 있죠. 그죠? 자,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조를 보내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전 드렁치기 얽혀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 한번 해보자 그죠. 합쳐가지고 이왕에 고려를 망했으니까 조선을 세우는데 동참하자 이렇게 하니까 정몽주가 단신가로 답하죠.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나는 임금님 배신하고 성씨 바꿔서 못 살겠다. 그렇게 답을 하죠. 단신가로 답을 하잖아요. 변함없는 겁니다. 변함없는 거. 꾸준하게
꾸준함의 대명사가 되라. 교회에서도 항상 우리가 예측한 게 있는데요. 그 자리에 있으면요, 정말 교회를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불규칙적이지 않아요. 불규칙적이지 않아요. 어디로 튀는지 몰라. 그리고 한번 열심히 했다 한번 식어버리면요, 평균 내면요,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100m를 달리기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이, 100m 달리기를 빨리 가면 좋지만은 그거 가서 뭐 합니까? 그냥 걸어가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꾸준하게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변함없이 가는, 변질되지 않는 그런 모습. 오네시모로가 로마까지 찾아왔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도왔잖아요. 항상 바울을 향해서 나는 당신을 돕는 사람이에요. 당신 옆에 있어요. 일갈 땐 걸음으로 갈 때 사도 바울에게는 깊은 인상을 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받게 되는 긍휼이 뭔가 그랬습니다.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자, 긍휼이라 그랬는데 긍휼이 뭐죠? 자, 긍휼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병을 고쳐주는 거 긍휼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거 긍휼입니다.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 평안함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게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베풀 수 있는 선, 그 긍휼, 그거를 지금 바울이 지금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네시보로가 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과분한 것을 받고 있는 거죠. 감옥에 있는 사람을 면회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로 도대라는 형아같이 긍휼하심으로 대해주기를 원하느냐. 두 번이나 긍휼을 베풀거든요. 지금 말씀해 보면은 16절에도 그러고 18절에도 그래요. 그래. 긍휼함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 진실로 긍휼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그 긍휼은 어떤 것이냐면 오네시보로와 그의 집에다가 베푸는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보로하고 그 집이 다 긍휼을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축복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범위만 넓어지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날에도 주의 긍휼을 달라 했거든. 그날.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긍휼을 베푸시고 1년 후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10년 후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오네시보로와 그의 집 가족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 땅에서 긍휼을 다 베풀지 못하면 마지막 그날에,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그날에 세상에서 베풀지 못했던 긍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몽땅 그때 긍휼을 오네시보로에게 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네시보로에게 사도바울이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오네시보로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즐겁게 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한 것은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은 백이 되고 천이 되고 시간이 가도 시간으로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때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비결입니다. 아멘. 축복의 비결입니다. 경주 최 씨가 오래도록 부를 유지했다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안이 어떻게 400년간인가 이렇게 부를 유지했다는데 어떻게 했냐니까, 이 집에는 독특한 교훈이 있어요. 흉년의 때에는 땅 사고 파는 거 하지 마라. 왜? 배고픈 사람들이 헐값에다 땅을 내놓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흉년의 때에는 창고 문을 닫아놓지 마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생기지 않도록 창고 문을 열어서 개방하도록 해라. 이게 이 집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이 1대, 2대, 3대, 100년, 200년을 가도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욕을 먹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이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만약에 최 씨가 아니라 박 씨나 김 씨가 부자가 되면 흉년에 한번 몰아치고 가면은 땅 다 그 집게 되는 거예요. 흉년에 한번 몰아치고 가면은 이 집은 더 부자가 되지만은
다른 집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 내놓고 다 가난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이 집이 계속해서 최 씨가 계속해서 부자가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에게 생기는 게 많다고. 최 씨가 부자가 돼야지 이 동네가 골고루 다 잘 살게 된다고 그런 공감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원수되고서요. 원수되고서 사람들에게 악하게 등을 돌려가지고요. 오래도록 잘 살던 사람 없어요. 뒤에서 수긍을 욕을 하는데 가만 놔둡니까? 안 되지. 세상에 법으로 심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뒤에서 자꾸 욕을 하는데 그 사람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존귀한 것을 주겠는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성도들을 즐겁게 하고 교회를 부유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지 않으며 어떻게 성도들이 그 집에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가서 도시락 싸고 나가지고요.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집사님, 권사님 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걸 부탁한다 하더라도 하는 행실이 교회를 슬프게 하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교회를 낙담시키게 하거나 성도들이 눈물 빼게 하거나 아니면은 돈 주고 부탁을 해도 기도를 안 해줘. 왜? 성령께서 기도를 막아요. 성령이 기도를 막아. 그렇지만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거야.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거야. 내가 신세진 게 있어요.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거야. 너무나 교회에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 집에 좀 복을 달라고. 하나님 그 집에서 심은 대도록 백배로 복을 달라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긍휼을 받으러 기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병고침 역사가 있고 누구에게 성공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겠는가?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격려를 주고 우리 마음에 용기를 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총이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고 그것을 갚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가 복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덕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보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공식이거든요. 아파트 사고 하는 것도 보증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트 싸게 사고 좋게 팔으라 하니까 다 웃었잖아요. 다 틀려서 웃은 건지 나 다 알아요 내가. 그렇죠? 그렇게 쉽지가 않아. 예?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다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 치는 잘못 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불투명한 데다가 투자를 하지 말고 불투명하거나 불확실한 거에다 투자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믿고 신뢰를 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나는 오네시모에게 신세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네시모와 그의 집에다가 그날에까지 상을 주시랍니다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외침이 오늘 우리 속에서 외면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아멘. 비록 우리가 그 축복을 현세에서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손들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 교회를 즐겁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오네시보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